안녕하세요, 데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가 CNN 기사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Silver Bullet, 묘책, 해결 방안이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Clusters in Seoul. So far, 1,156 confirmed cases have been linked to Seoul's Sarangjae Church. And 510 cases are linked to Seoul's anti-government rallies on August 15th, Kwon said. Kwon added that level 3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measures, the highest national restriction level, must be a last resort, and urged the citizens to continue taking precautions like avoiding social gatherings. 자, 그래서 한 줄씩 한번 표현을 볼게요. Clusters in Seoul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서울에서의 그런 모임, 군중, 무리들이란 표현이에요. cluster 하면 이제 군중, 무리 또는 동사로는 여러분 모이다라고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집회들에 대한 얘기겠죠. So far 지금까지 1,156 confirmed cases have been linked to Seoul Sarangjae Church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156명의 확진자들이 have been linked예요. 여기서 여러분 be linked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연관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156명의 확진자들이 서울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20째 쉬고 있습니다. And,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셔야 될건 be linked to 뭐뭐와 관련된, 연관된. 그래서 현재 완료와 같이 쓰여져요. 요거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And 510 cases are linked to Seoul's anti-government rallies on August 15th. 그리고 510명의 확진자들이 관련돼 있어요. 서울에 이제 반정부 rally. 여러분 rally 하면 집회 이런 뜻이죠. 집회. 그러니까 반정부 집회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또 510명이 있다고. 8월 15일에 일어났던, 그죠? 그거와 시위와 관련이 있다고, 권은 뭐, 무슨 전문가인 것 같아요. 권이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Kwon added the level 3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measures, the highest national restriction level. 예, 그러니까, 권은 또 추가로 말했어요. 3단계에 social distancing,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restriction이면, 이제, 제약, 제한, 규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measures, 제한 방안이, 조치가, 그리고 컴마 하면 바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조치가 어떤 조치냐면, the highest national restriction level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수 있는 가장 높은 제재의 단계이다. 단계인 레벨 3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는 must be a last resort. 마지막, 그러니까 a last resort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 최후의 수단이란 뜻이에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요. And urge the citizens to continue taking precautions like avoiding social gatherings예요. 그러니까 And urge 하면, 여러분, urge 하면, 이제, 권고하다, 뭐, 조언하다, 충고하다인데, 좀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얘기예요. 뭘 권고했냐면, citizens, 시민들이, to continue, 계속하기를, 뭘 계속해요? taking precautions. 여러분, taking precaution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taking precaution 하면, 뭐, 예방조치를 취하다, 계속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방 조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냐? Like avoiding social gatherings. 여기서 like 뭐뭐처럼,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임들을 계속 피하는 그러한 예방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던 표현들이 뭐냐면, cluster, 뭐 군중, 무리, 모이다, 그리고 be linked, 하면 뭐뭐와 관련된, 그 다음에 social distancing은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영어로 한번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편이고, restriction, 제약, 뭐 제한, 규제, 여기서 measures 하면 이제 조치, 방안이죠, 그죠? 조치. measure 하면 뭐 재다, 측량하다 이런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뭐 조치나 방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표현이 a last resort 하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a last resort. 그 다음 이제 urge, 강력하게 이제 얘기하다, 강력하게 경고하다. 그 다음에 take precautions 하면 예방조치를 취하다. 요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표현들 우리가 영어로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기사를 이제 다루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저희도 뭐 학원을 하고 있지만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클래스는 다 화상으로 사실 할 수는 없고 사실상 거의 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죠. 모두가 다 힘드시고 그러겠지만 이제 모두 다 이런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위기를 잘 넘길지 생산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간을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영상 또 내일도 올라올 거예요. 뭐 CNN에 관한 영상을 아마 올릴까 해요. 여러분들 CNN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뤄드리면 뭐 유용한 표현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